안녕하세요. 산 AI의 사나이입니다. 최근에 4G 업그레이드 이후에 기존 기능을 사용하고 싶으셔서 다운그레이드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4G UI에 다운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오토매틱 1111에서 1.7 버전 이후에 1.8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에러가 발생하여 제가 급하게 1.8 버전에서 1.7 버전으로 다운그레이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다운그레이드 방식은 동일하지만 약간 버전을 찾는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다운그레이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테이빌리티 매트릭스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에서 가장 최신 버전이 720B80D 버전입니다. 이 버전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버전 같은 경우는 플럭스 사용이 가능한 버전이고요. 이 GitHub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720B80D 버전이죠. 어제 날짜로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플럭스가 지원되던 버전 말고 그전 버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전 옆에 커밋이 8485번 되었네요. 이 커밋에 들어와 보시면은 가장 최근 버전이 720B80D 버전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플럭스 사용하기 이전에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던 그 버전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가장 최근에 많이 업데이트 되었지만 이 아래쪽에 쭉 내려와 보시면 넥스트로 넘어가 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3월 8일 날 커밋을 한 이후에 한 3개월 동안 커밋이 없다가 이렇게 리드미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해 볼 건데요. 이 내용에 보시면은 기존의 4G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삭제가 되었고요. 여기 보시면 이 레포에 아주 최근에 큰 변경을 겪었습니다 하면서 공지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로 가보시면 이 공지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전 영상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고요. 이곳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4G UI가 오토매틱 1111에서 사용되어 나와서 속도를 많이 개선된 버전이거든요. 서로 다른 GitHub 레파지토리에서 계속 이렇게 따로 관리를 하다가 6월 8일 날 공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기존에는 오토매틱 1111 웹 UI와 여기서 파생된 4G UI를 따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4G에서 플럭스 등 새로운 기능들을 테스트하게 되고요. 여기에 나와 있죠. 4G는 약 90일마다, 그러니까 한세 달마다 웹 UI와 이렇게 동기화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유용하게 사용하던 확장 프로그램 등이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다운그레이드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우선 다운로드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확인했던 버전이 이 버전이고요. 여기는 리드미가 변경되었을 뿐이고 다른 내용은 변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3월 8일 이것이 저희가 사용하던 마지막 버전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여기에 29B1DA 이 버전입니다. 이 버전으로 다운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copy full sha for 29B1DA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복사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은 이러한 코드 값을 얻을 수 있고요. 이 코드 값을 이용해서 버전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찾아가기 힘드시니까 이 부분도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테이빌리티 매트릭스는 종료를 하고요. 다운그레이드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폴더에 패키지스에 stability.webui 4G 폴더에 가장 아래쪽에 내려와 보시면은 이렇게 웹 UI 다시 유저 배치 파일이 있습니다. 이 배치 파일을 메모장으로 열어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세팅 값을 지나서 웹 UI 배치 파일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설정 값 이후에 여기에 보시는 웹 UI 배치 파일이 실행되면서 실제 웹 UI가 뜨게 되고요. 이웹 UI 이외에 사용자 정의 같은 경우는 이웹 UI 유저 배치 파일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웹 UI 유저 배치 파일을 열어주셨다면은 이 set 커맨드 라인 args가 있습니다. set 커맨드 라인 args 아래쪽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git 띄고 reset
띄고 다시 다시 하드, 그리고 방금 복사했던 이 코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하드 띄고 이 코드를 넣어줬고요.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긴 리셋 명령어를 넣어줬고요. 이 상태에서 웹 UI 유저 배치 파일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커밋 해시에 저희가 방금 넣어줬던 이 번호가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 버전에 대한 리퀘어먼츠를 설치를 하게 되고요. 잠시만 기다려 보시면은 설치가 완료가 되고 웹 UI가 화면에 띄어지게 됩니다. 설치가 완료돼서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던 포즈 UI가 떴습니다. 여기 위쪽에 플럭스 설정 값들이 안 보이고 저희가 사용하던 이러한 여러 가지 확장 프로그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배치 파일로 열었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닫아 줄 거고요. 다시 스테빌리티 매트릭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아직 버전이 720D80D로 되어 있죠. 하지만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면은 여기에 이 해시 값이 등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행이 되고 나면요, 이렇게 스테빌리티 매트릭스를 통해서 포지 UI를 이전 버전으로 돌렸고요. 지금 체크포인트 폴더에 플럭스가 있지만 이것은 실행이 되지 않을 거고 아무거나 이미지 하나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기본 설정 그대로 한번 생성을 해볼 거고요. 자, 이렇게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것도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한번 우선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컨트롤렛도 한번 추가를 해 보고요. 오픈 포즈에 DW 오픈 포즈 풀에 SD 1.5 버전, 그리고 이곳에 이미지를 넣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전 처리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한번 봐보고요. 자,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고 이 포즈로 다시 한번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이미지는 바뀌겠지만 이 포즈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자, 이렇게 동일한 포즈에 다른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컨트롤렛도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고요. 이곳에 다양한 기능 중에 스테이블 비디오 디퓨전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이미지를 하나 넣어 줄 거고요. 이전에 사용했던 이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만 너비는 512에 높이는 768로 설정을 하고요. 비디오 프레임은 25 프레임 정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 그대로 한번 생성을 해볼 거고요. 이 샘플러만 DPM++2M 그리고 스케줄러는 케라스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시드는 아무거나 줘볼 거고요. 자,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곳에 로그를 보시면은 스테이블 비디오 디퓨전도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포지 기능들이 전부 이 위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톤을 수정하던 뎁스 라이브러리, 그리고 인페이트 애니띵, 그리고 모자이크, 이러한 제가 설명드렸던 이러한 확장 프로그램들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스테이블 비디오 디퓨전도 이렇게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테이블 비디오 디퓨전을 통해서 영상이 생성이 되었고요. 이렇게 여러 장의 이미지를 통해서 영상이 정상적으로 생성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한번 볼까요? 네. 잘 만들어진 것 같네요. 이렇게 스테이블 비디오 디퓨전도 확인을 해봤고요. 이 가장 아래쪽에 내려와 보시면은 저희가 방금 설정했던 29BE에 1DA7 이렇게 버전도 맞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운그레이드를 완료를 하였는데 약간 찜찜한 부분이 이곳에 버전이 체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버전이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이 버전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테빌리티 매트릭스를 닫아주시고요. 여기 데이터 폴더에 settings.json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도 메모장으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기존의 Automatic 11.11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버전을 변경하게 되면 스테빌리티 매트릭스에서 변경이 되었었는데요. 포지 UI 같은 경우는 이 코드를 좀 아래에 내려와 보시면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720B80DA 이 버전 대신 이렇게 복사해서 넣어 주시고요. 저장을 하신 다음에 스테빌리티 매트릭스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이 되었더니 29BE1DA 이렇게 버전도 맞아졌죠. 다운그레이드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운그레이드를 하였는데 여기에 업데이트 버튼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업데이트 버튼도 가장 최신 버전을 설치한 상태에서 다운그레이드를 해서 이 버튼이 뜨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새로운 업데이트가 돼도 이 업데이트 버튼이 뜨지 않을 경우 동일하게 다시 돌리는 방법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신 버전으로 가면 되겠죠? 다시 코드에 커밋에 이 버전이 가장 최신 버전입니다. 720B80D 버전이고요. 이것도 똑같이 이 버튼을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고 다시 웹UI 유저 배치 파일에서 git reset 다시 하드 그 다음에 이 코드 이렇게 저장을 해주신 상태에서 데이터 폴더에 패키지스에 웹UI 포지 가장 아래쪽에 내려오셔서 웹UI 유저 배치 파일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이 되면 다시 720B80DA 이 버전으로 다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JSON 파일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야겠죠. 여기에 install commit sha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저장을 하겠습니다. settings.json 파일과 웹UI 유저 배치 파일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잠시 기다려 보시면은 지금 설치가 완료가 되는 상태고요. 이렇게 포지 UI에 최신 버전이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위쪽에 플럭스도 나왔고 이렇게 메모리 설정하는 부분도 나왔죠. 다시 한번 스테빌리티 매트릭스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SD 폴더에 스테빌리티 매트릭스 실행을 해주었고요. 여기 720B80D 버전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커밋 해시에 720B80DA로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또 이번에는 플럭스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플럭스의 대부 FP8 버전을 사용할 거고요. 나머지는 기본 세팅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했더니 여기 SVD 탭이 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내려와 보시면 버전이 720B80DA로 변경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플럭스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잘 사용하다가 업데이트를 하였는데 문제가 생길 경우 이렇게 버전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가급적 여기 Verified가 붙어있는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 중간에 자잘한 버그가 수정되었기 때문에 이 Verified 아이콘이 있는 버전으로 버전을 변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포지 UI를 업데이트하고 다운그레이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